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향 팀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제 결전의 주간이 밝았습니다. 그럴까요? 결론은 안날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그 앞두고서 지난 주말 정리부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주말 뭐 우리 금요일 날에도 영향을 받았죠. 이미 네. 일단 두 가지 요인.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그 다음에 코로나. 네, 미국 대선이라는 부분들은 밑바닥에 깔려 있는 상황이었고요. 대체적으로 그 애플을 비롯해서 애플이 사실은 이제 중국향 매출이 급감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애플이 급락을 하자 아마존도 그렇고 뭐 그다음에 이제 특이했던 거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트위터가 시간 외로 좀한10% 정도 빠졌을 때한 상승하다가 약보합으로 전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날 이제 장중에 트위터가 21%나 급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 활성 이제 사용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러자 이제 페이스북도 동반해서 급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실적이 잘 나오긴 했지만 이익 성장률 자체가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크지 않았다는 거.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일부 이제 중국형 매출이라든지 뭐 아이폰 이런 것들 가이던스 발표 안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매물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애들 있죠. 그쪽 위주로 해서 매물이 막 나옵니다. 페이팔, 엔비디아, 뭐 AMD, 인튜이티 소프트웨어 회사들 뭐 이런 쪽들.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뭐 이런 쪽도 대부분 다 5%대 하락을 하죠. 대신에 이제 반면에 좀 특이했던 거는 이제 금융주가 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쪽 보면 이제 카니발 크루즈선 있잖아요. 코로나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왜 얘네들이 올라요? 상승을 했죠. 이게 이제 CDC 쪽에서 얘네들 운행 중단 연장이 이제 그 운행 중단이 10월 마지막 날까지였었는데 이거를 연장하지 않고 일단은 사안별로 이제 좀 완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하죠. 그다음에 뭐 일부 산업재라든지 금융주들 이런 것들이 올라가 금융주 올라간 거는 국채금리가 올라갔고요. 주가가 빠졌는데 국채금리가 올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시장에서는 바이든 승리로 어느 정도 귀결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좀 올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산업재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강세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겉으로 표명된 거는 대형 기술주가 급락을 해서 미국 증시가 이런 식으로 줄줄줄 흘러내렸다. 그런데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바이든하고 이제 지금 현재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결과가 시장에서는 이제 바이든 승리로 어느 정도 예견이 되면서 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인 점도 특징이고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 그다음에 가치주들의 상승이 좀 있었고요. 반면에 이제 성장주를 비롯한 이쪽 그 그동안 상승폭을 확대했던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온 아마 차익 욕구들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뭐 불안하니까. 그렇죠. 이번 주에 너무 불안한 이슈들이 맞아. 너무 많아요. 사실은 미국 대선 잠시 후에 이제 애톡쇼에서도 이제 나와서 11월 달 전체 전망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쉽게 말해서 대선 결과가 보통 과거 같으면 만약에 오늘 딱 투표가 있으면 내일 정도면 다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우편 투표 때문에 이게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경합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우편 투표 결과 자체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심리라고 보시면 될것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당일 투표에서 바이든이 압승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무조건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거기다가 이제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만 명. 10만 명까지 갔어요. 네. 미친 거죠. 사망자도 1,000명이 넘어섰고, 확산세로 돌아섰고요. 뭐 조만간 저기 그 토탈 사망자 수가 누적으로 한 40만 명 넘어갈 것이다. 이런 그거는 이제 뭐 IHME 쪽에서 이제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 정도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내년도 2월 달 정도. 유럽도 좀 여전히 저그 코로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 거죠? 영국도 네. 며칠 그러니까 없다는데요. 그 프랑스가 얼마 전에
그 전국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그 프랑스 주변 국가로 다 도망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 자동차 행렬이 700km까지만 쫙 있고. 그러니까 그게 그 EU로 해가지고 저기 그 좀 뭡니까 비자 없이 막 마음대로 다니는 것도 큰 문제네. 응? 봉쇄를 해보면 풍선 효과가 있어가지고 온 탄들 다 퍼져버리고. 이제 그런 사안 속에서 지금 현재 시간 외로 네. 그 국제 유가가 또 한 2%까지 또 빠지고 있어요. 33달러까지 빠지고 있는데. 33달러까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주말에 이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는 8만 명, 9만 명 정도 왔다 갔다 했고 또 하나 영국이 또 프랑스에 이어서 네. 전국 봉쇄를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벨기에 이쪽도 발표를 했고 조만간에 이제 이탈리아가 독일식으로 좀 부분 봉쇄를 좀 더 강화시킬 거다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보면 유럽 증시가 6%, 7%, 8% 막 이렇게 폭락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봉쇄. 이게 코로나 확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제 봉쇄를 강화시켜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폭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뭐 국가간에도 교역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사람들의 이동이 있고 활동이 활발해야 되는 건데 아무리 뭐 온라인으로 그 주문한다 해도 그건 한계가 있는 거죠. 네. 네. 결론은 일단은 이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제 이제 지난 금요일날 미국 증시 하락을 한 요인은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돼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장중에 1%에서 2% 가까이 하락을 했었던 S&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낙폭을 다 완화시켜 축소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할 것으로는 예상은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이제 주말에 유럽의 경제 봉쇄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승도 제한될 거고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매물 소화 과정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미국 국채 금리가 좀 올랐던 요인이 일단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져서 올라갔던 거라기보다는 첫 번째가 바이든 승리에 대한 기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냐면 채권 가격이 지금 현재 저금리니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거조차도 지금 현재 다 정리를 해서 현금화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지금 미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듀레이션을 극단적으로 제로로 만들려고 하는 이게 현금화 전략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뭐 그 기관 빼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물 지속상은 좀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이 이제 각 하우스들에서 그 보고서를 낼 때 예를 들어 바이든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달러 약세 그 베팅해라 이런 얘기들도 많았었는데 달러한테서는 올랐어요? 그게 이제 유럽 때문에. 유럽이 경제 봉쇄가 심화되면서 유로화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계속적으로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유럽 쪽의 경제 봉쇄가 극단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불확실성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엠테그룹의 청약 이제 IPO 관련해서 외국인의 자금은 사실 그쪽으로도 좀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을 하던데. 그럼 여기서 많이 빠져나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제 그걸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일정으로 보면 이제 그 미국 시간으로 3일날 이제 투표가 있잖아요. 우리 시간으로는 몇 시부터 여기 그 4일 날 아침 6시 좀 넘어서부터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출구조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옆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동부 쪽 있죠. 메인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먼저 이제 투표가 종료가 되고 뉴욕이나 이런 쪽은 좀 더 시간이 투표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약간 늦었긴 했지만 그쪽부터 이제 되고 우리나라 점심 때쯤 돼서 플로리다라든지 러스트벨트 지역 이쪽이 이제 표결이 그 종료가 되고요. 그다음에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오후 들어서는 이제 저쪽 서부 쪽인데 서부 쪽이야 이제 뭐 워낙에 근데 시장이 시장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데는 그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특이했던 거는 우편 투표가 사실은 좀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우편 투표를 보면 얘네들이 이중 봉투예요.
당연히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중 봉투를 갖고 오는데 문제는 겉표지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네. 근데 사인을 하는데 봉인하기 위해서. 네. 봉인을 하고 이제 사인을 해요 자기가. 근데 그 사인하고 원래 나 우편투표 할 거야라고 하면서 사인을 해는 그 사인을 비교를 합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비교를 하고 이게 맞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이제 속 봉투를 꺼내서 이 속 봉투가 이게 정상적인 봉투냐 아니냐 이걸 또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그걸 뜯어서 그 다음에 표결을. 이 말이 제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편투표가 시간이 개표가 되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보통 이제 드르륵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 다 하고 수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제 그 말은 이게 과거와 달리 이제 과거에 보면 그 대선 전에 이제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으면 그 시장이 조정을 받다가 대선 이후에 그 불확실성 해소하면서 이제 끌어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기간이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시장이 부담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튼 그게 가장 큰 이제 부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그 대선도 대선이지만 네. 일단 코로나 이슈가 얼마만큼 더 확산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5일날 이제 FOMC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어디냐 저기 뭐 베이지북을 통해서 연준 입장에서는 이 코로나의 향방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경제학자들이 뭐 그런 과학적인 내용들을 어떻게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베이지북 안에 그 불확실성이라는 문구 자체가 이례적으로 한 20번 이상 그 문구가 쭉 있어요. 뭐에서 불확실성, 뭐에서 불확실성. 그 말은 뭐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가타부터 자기네들이 말을 할 수가 없으니 지난번 6월 달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6월 달에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회복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 이게 경기 회복이 좀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가다가 이게 둔화되어 있는 지표들, 신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했고 9월 달에는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9월 달부터는 이제 경기 회복 속도 자체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가 10월 달 들어서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면 여기에서 경기 회복 둔화 이슈는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오히려 더 강화된 발언들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연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져버리면 연준은 당연히 이제 안정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뭔가 조치를. 그래서 이제 그 FOMC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 그 사이에 계속해서 액션을 취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액션이 없죠. 있느냐, 이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규모 자체를 좀 더 확대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들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시사하는 지난번에 22 라가르드 총재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했거든요. 유럽 경제 망했다. 완전히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회의에 추가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아니 그러면 망했으면은 그날 했어야죠. 그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런가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 지금 상원은 휴회 중인 건가요? 상원은 상하원이 다 휴회 중이고요. 이제 좀 선거 이제 하는 일에 바쁜데. 그 부양책 뭐 내년 초나 돼야 될 것 같다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이번에 딱 당선이 되고 나면 이제 1월 달이나 돼야 이제 의회가 개원이 그렇죠. 되고 의회 구성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시간이 좀 흘러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아니, 뭐 정기국회, 임시국회 이런 식으로 그 할 수는 없어요? 걔네들은 이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야 모여 투표해 라고 하면 드르륵 모여가지고 투표를 하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조지아주라든지 뭐 일부 주 이제 상원 선거가 있거든요. 그쪽이 이제 상원 선거가 있는데 그 상원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안 되면 재결선 투표를 해요. 그게 이제 네. 1월달.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지금 현재 거의 50대 50이에요. 이게 35석이 이번에 그 재선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보면 50대 50이고 한 석 정도가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뭐 그 결선이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부양책이 중요하겠어요. 무조건 결선 투표 쪽으로 완전히 몰인을 할 수밖에 없죠. 지가 먼저 살아야지 뭐. 코로나는 이제 번질 대로 번지고 있고. 그 미국이 주말에 이제 10만 건 이제 돌입을 했고요. 일부에서는 10만 건이 약간 안 됐다라고 하고 일부 조사 기관은 10만 건이 넘었다라고 하고 있는 확진자 수가. 예, 네, 확진자 수가. 근데 뭐 도킹 객긴 이제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의학자들이나 과학자들 대부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이게 지금 피크가 아니다. 이게 유럽의 그 초기 단계, 유럽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당연히 10만 건은 넘었을 것 같고 네. 그 속도 자체는 점점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라든지 이런 게 지금 부재한 상태에서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이제 부담이고 최근에 신장 위구르 쪽에서 지금 이제 새로운 형태의 저기 그 코로나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탈리아도 다섯 군데 다섯 개의 변종 바이러스가 또 발견됐다라고 네. 언급을 하고 있어서 근데 신장 위구르 쪽 같은 경우도 워낙에 이제 또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여러 가지 논란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네, 그런 이제, 것들이 지금 그 막 언론에서 제대로 분석해주고 하는 그런 기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채널K에 오시면 되잖아요. 채널K에. 네. 저희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볼까요, 그러면? 오늘? 그럴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더 괴롭히고 싶은데. 네. 좀 이따 9시에. 아, 9시 몇 분이죠? 네. 9시 15분부터. 9시 15분부터 네. 이제. 네. 그거 한 30분 동안 제가 한 2kg 빼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상현 팀장님은 잠시 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